자, 이제 주제는 나노과학 기술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노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시간에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연구인데 아마 이쪽은 분자로 만드는 트랜지스터, 우리 컴퓨터, 분자로 만드는 컴퓨터 부품. 나노는 일단은 그리스나 그에서 어원이 있고요. 나노미터는 10^-9승 미터, 0.009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보통 1나노미터입니다. 0.1나노미터, 1나노미터가 됩니다. 자, 옛날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엠퍼러한테 바치는 거죠. 바치는데, 이게 지금 빛을 바깥에 쏘느냐, 안에 쏘느냐, 색깔이 달라져요. 자, 원인은 모를 거예요. 이 당시 만들어서 사람은 기운전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신기하죠. 색깔이 다르니까 얼마나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기 때문에. 원인은 지금은 우리가 압니다. 이걸 만들 때 안에다가 왜 아까 금이 나노 입자가 되면 붉은색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에 넣은 거예요. 막 금을 갈아가지고 대충 유리에 넣어가지고 만드니까 비쌌겠죠. 일단 금이.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스테인리스 글라스 성당에 있는 중세에도 이런 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색깔을 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인류의 조상이 만들었을 때는 원인을 모르고 만들었지만 나노 기술을 활용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근데 자연계도 있습니다. 자연계도 이제 제가 필통이 없어서 이제 문제를 못 내는데, 이게 지금 연잎입니다. 연잎인데, 이게 연잎은 영어로 로토스예요. 로토스인데, 이 연잎이 이런 효과가 있어요. 물에 젖지 않습니다. 물에 젖지 않아요. 물에 젖지 않고, 물에 아주 물을 싫어한다. 싫어하는 물, 슈퍼 아주 극단적으로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연꽃잎이. 그래서 연꽃잎은 물 떨어뜨리면 절대 지지 않고 물방울 똘똘똘 내려가요. 물방울이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먼지를 같이 끌고 내려갑니다. 같이. 그러니까 스스로 아주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이걸 셀프 클리닝, 자정 현상, 스스로 깨끗해지는 현상 있습니다. 물을 아주 싫어하고 스스로 깨끗해집니다. 이런 현상. 이 자연계에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일단 물 표면의 화학적 성질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연꽃잎을 보면 이런 나노 크기의 돌기들이 있어요. 패턴이. 여기에 약간 큰 크기의 돌기와 그 안에 또 돌기가 있고, 이런 표면적이 달라지는 현상.